사장님, 구해주신 오리나무 열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렇게 귀한 걸 서비스로 주시고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혹시 그 열매 좀더 구할 수 있나요? 값은 충분히 쳐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역시 구하기 힘든가 보네. 배달 다녀왔습니다. 레미스님 수고했어. 김 여사님은 잘 지내시지? 네, 사장님께 안부 전해달래요. 근데 사장님, 김 여사님이 그러는데 안국동에 천연염색 공방이 생겼대요. 어머, 그래? 거기 물건 제법 쓸만하다고 소문이 도는 모양이에요. 어떡하죠? 어떡하긴.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좋은 물건 만들면 되지. 하긴. 공방이 아무리 많이 생겨봤자 우리 공방 따라올 데는 없을 거예요. 그쵸, 사장님? 검사님도 그 기사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 예. 하늘 씨가 고아였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안국동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안국동에요? 동기들이 귀국 축하 자리를 만들어서요. 점심만 간단히 먹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 서류는 뭡니까? 아, 네. 이게 최근에 들어온 제보인데 내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인허가 비리? 담당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인허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데 개 중에는 아파트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요? 정말 막 가는구만. 근데 검사님 귀국한 걸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편했다면 미안해. 혹시 알고 있나 했어. 나 강태범인데 도시락 최고급으로 두 개만 주문해줘요. 천연염색 공방이잖아. 늘 푸른 공방? 이야, 특이하네. 이 질에다 전시를 하고. 자, 구경 좀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검사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지나가다가 천연 염색 공방이 생겼길래 구경 좀 하려고 들어왔는데 설마 네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 네.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 제가 여기 사장이에요. 그래? 그럼 학교는 아직 복학 안 한 거야? 그만뒀어요. 차 한잔 하실래요? 차? 아니야. 내가 가봐야 돼. 약속이 있어. 동기들이 귀국했다고 이 앞에 유명한 한정식집 있잖아.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 건강하시죠?